일반 열차도 고속 열차처럼 부품 교체 주기가 지나면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교체하는 등 정비 기준이 강화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잇단 철도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안전요령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철도 현장에서는 작업자 사망사고, 장비 파손, 공항 철도 운행 장애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간담회, 전문가, 노조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대책에 따르면 노후 부품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열차 및 부품 관리를 강화합니다. 이와 함께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방안도 마련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선로 작업 시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스크린 도어 장애물 검지 센서를 내년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. KSC 뉴스 배종환입니다.